네, 좋습니다. 1번 모모 혁명이란 사물 인터넷 기반의 2번 모모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된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경제 생산성을 돕는 모모모 혁명 시대를 말한다. 1번, 2번, 3번. 4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사물 인터넷 요거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그다음에 이게 산업혁명이니까 예, 생산성, 제품 자동화. 그다음에 제품 생산과 이런 것들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산업혁명이니까. 그다음에 핵심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지능 정보 혁명 시대. 요거를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퀴즈로 가겠습니다. 모모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입원, 저장, 처리, 모모하여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표현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무슨 기술이죠, 이거? 잘 생각 안 나죠? 한 1초 안에 생각 안 나면 그냥 사실 생각 안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기억이라는 게, 원래 이렇더라고요. 한 3일만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쉬운 건데. 네. 빅데이터 프로세스. 아, 역시 좋아요.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스. 빅데이터예요, 정확하게. 빅데이터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자, 2번. 수집 좋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뭐 해서 가치를 추출하는데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이게? 2번.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그다음 뭐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추출해가지고 결과를 표현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기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1번이 여기 있고, 여기도 1번이에요. 1번 여기. 모모란 인간의 뇌와 같이 높은 지능과 생각하는 방식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 모모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모모 등을 할수 있게 되었다. 1번, 공통적으로 1번 뭘까요? 인공지능이죠. 아, 네, 좋습니다. 땡, 맞았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뭘까요? 2번. 2번 조금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 요약, 그 다음 2번, 3번 중에 뭘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네 가지 인공지능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쉽지 않죠?
이거 어렵습니다, 2번. 영어로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자. 예측! 분류, 요약, 예측. 좋아요. 2번, 3번이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 저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원래 분류, 요약, 예측. 자, 분류, 요약, 예측은 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인공지능 가지고 뭐를, 대표적인 기능이 뭘까요?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분류해, 요약을 해, 그 다음에, 예측을 해, 미래를 예측해. 그거 말고, 하나가, 답을 한번 볼게요. 땡, 인지. 인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인지하고, 감성을, 영상을 인지하고, 예, 음성을 인지하고, 혹은 인식하고, 이거, 영어로는 recognition. 네, 요 부분. 자, 그래서 컴퓨터, 인공지능 요즘, 핫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지고, 이렇게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요약 예측할 수 있는 기능.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뭐란, 자. 네. 뭐뭐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그 다음에, 예. 네. 2번 뭐뭐란 현실 세계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실시간으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 부가적으로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덧붙여서 현실 세계를 강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번은 뭘까요? 1번. 기술 분야 가상현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증강현실이죠. 아, 그렇죠. 자, 답은? 요거죠.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 그 다음에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해서 A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제로 이런 단어도 많이 요즘 떠오르는 단어잖아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우리 빅데이터 특성 첫 번째가 양이, 볼륨이 증가했다. 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1번 뭘까요? 1번. 단위가, 우리가 지금 하드디스크 그런 거막 용량 쓸때막 사용하는데, 더큰 키가 됐습니다. 좋아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 뭘까요? 이거. 테라 다음에. 기억 안 나죠? 근데 제가 뭐라고 기억하면 좋다고. 페타입니다. 네, 페타.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타, 엑사, 그 다음 3번 뭘까요?
제타바이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죠. 제타죠, 제타. 자, 요거 폐지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우리 따뜻하다를 우리가 영어로 코지라고 그러는데, 예, 폐지로 저기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고, 여러분 지금 아마 요 시대에 하드디스크가 기가바이트일 거예요. 많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테라바이트가 벌써 나왔고 많이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많이 이제 급부상할 거고 좀 있으면 한몇년 있으면 뭐야?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페타바이트. 알았죠? 제타. 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또 좋잖아요. 네. 자, 그다음 자, 요거. 자, 1번, 2번, 3번, 1번 뭘까요? 1번. 데이터가 3개가 있는데, 정형, 그죠? 정형 데이터. 2번. 어떻게? 2번 뭘까요? 반정형, 그죠? 반정형 데이터. 이게 정형, 반정형, 그 다음에 3번 뭘까요? 빅데이터. 네. 우리 교재에는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전체를 빅데이터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이 전체요.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전체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빅데이터 특성 세 번째, 데이터의 발생, 땡땡, 증가. 뭐가 증가할까요? 여기 그림에 인터넷에 1분. 1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데이터 발생, 뭐가 증가하죠? 그렇죠. 발생 속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velocity, 속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이게 이거야. 이런 거. AR이 뭐야?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보면 익숙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용어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퀴즈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구멍 빵빵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형태. 그 다음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십시오.